완전히. 와, 힘쓰는 몸이야. 테니스 브라운이 원래 내 거구였대. 30kg 뺐대요? 30kg. 30kg 뺀 거예요. 작년에 제가 살을 엄청 많이 뺐었거든요. 워낙 이제 다리가 두꺼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다리에 힘이 조금 많이 남아있지 않나. 유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폭발적인 힘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좀 생소한 스포츠를 접하는 그런 점에서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번 이기면 나에 대한 이미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왕 실용의 제왕에 나왔는데 그런 어떤 선입견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죠. 승부욕은 엄청 강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량급 사파 번호쟁 탈전 8강 마지막 경기. 청사빠의 테리스 브라운 선수 입장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맞서는 홍사빠 김승현 선수 입장합니다. 사전 예상 투표 최약체, 과연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보다 형이다. 명심해라. 어떻게 시합을 할지 경기를 할지 그게 궁금한 둘 다. 이제 8강전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테리스 브라운 선수가 지금 준비하면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일단 거기서 지면은 제일 약자한테 지는 거니까 거의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름은 붙어봐야 아는 법.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자, 왜 모르세요? 자, 로셋! 저의 그 경기 첫 전략은 그냥 무조건 잘 버티자. 버티다 보면 어떤 기회가 온다. 그대로 오른 다리만 들어가고 가세요. 테리스 브라운과 김승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실험 어떻게? 오! 자, 우리 실험 어떻게? 오! 김승현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김승현 선수 일자는 거울이 벌리면서 네. 수비해내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키가 커가지고 저걸 장점으로 살려야겠네. 그러니까. 한. 테리스 브라운 계속해서 왼쪽 다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체가 조금 튼튼한 편이어가지고 중심을 살짝 무너지면 가능하다. 그 순간을 느렸죠. 힘이 쫙 느껴지면서 좀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대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가면 승현님이 불리해. 막았어요. 빈치가 기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다리가. 저 지금 가장 낮은 자세로 지금 두 선수 힘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7초.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납니다. 오, 다리를 당겨요, 김승현. 오, 다리를 당겨. 기회다. 내려놓칩니다. 오, 다리를 당겨요, 김승현. 내려놓칩니다. 테리스 브라운. 빈 싸움 끝에 청사빠의 테리스 브라운이 승리를 거둡니다.